1부에서는 디테일한 남자와 디테일한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오늘 박대근 본부장의 투자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전화나 문자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나고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2077-6358번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 013-3366-8290번으로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난주 이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11주 이상 계속 집값이 상승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 되는 추진들이 딜레이되거나 늦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축의 프리미엄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로 단순하게 판단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요가 증폭됐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지난주였죠. 11월 6일에 바로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상됐었던 이제 투기 지역 내에서도 이제 구가 아닌 동단위로 굉장히 작게 핀셋 규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높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4구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마포라든가 용산, 성동구, 마용성을 필두로 해서 3도심 중에 한 곳인 영등포구까지 포함을 한 총 9개 구역 내에서도 총 27개의 동이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적용되는 일정은 일반 아파트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아파트와 기간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는 87곳의 단지와 그리고 약 8만여 세대 이상의 가구에 그런 적용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1월 8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일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신청되는 단지부터 바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29일 이후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아파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120여 개 이상의 그런 단지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5년에서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구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2, 3년에 실거주 의무를 지고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그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70%에서 80%의 그런 금액을 낮춰서 분양한다는 점까지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 요건은요, 일단 공통적인 요건 변한 것이 가장 큽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속해 있는 곳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라든가 거의 상승폭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과열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동으로 구성을 한 점이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무려 강남 4구의 81%에 해당하는 지정동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남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의 여의도라든가 마포, 용산구, 성동구에는 각 한 개에서 두 개 동까지의 구성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상 이제 동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동들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이런 이상 현상들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포함되어야 이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우리 동은 바로 옆 동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흑석동이라든가 목동, 그리고 가천, 성남, 분당 등도 예상이 충분히 되었었던 집가의 그런 높은 상승을 보였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의 가격 상승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 굉장히 많아서,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후에 계속 지정 지역들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물론 분양가라 라든가
이제 하향의 그런 기대들은 있지만 기존 주택들에 대한 가격 상승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과 그리고 주택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기조는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부장님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시각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투자처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이네요. 5호선 강동역이 지나가는 강동역에서 도보 5분 이내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1,500에서 3억 8천만 원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1,500에서 3,5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5천만 원 예상하면 1억 4,500에서 1억 6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자주 됐던 강남 4구로 포함되는 강동구에서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명한 그 대형 마트잖아요. 아이마트도 앞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또 뭐 대형 일자리들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떤 주택 찾아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주변이 아직 주택들의 그런 밀집도가 굉장히 저밀도의 주택들 그리고 또한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강동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더블역세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천호동, 천호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5호선의 아랫단계 강동역 주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강동역까지는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강동역에서 양쪽으로 해서 이제 송파구와 강동구 이제 고덕지구까지의 그런 연결선으로 나뉜다는 점을 보신다면 강동역까지의 그런 수요라든가 이용 인구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의 고가 아파트들 지금 현재 10억대를 훌쩍 넘는 가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래된 주택들이 아파트로 개선되게 되면은 이 지역도 강남 4구 못지 4구의 그 이름에 걸맞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역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동의 로데오 거리 주변에는 아직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집창촌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역들도 지금 현재 재개발 촉진지구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뭐 이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들 성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들이 계속 개선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직권해제가 이루어져 있는 곳들도 계속해서 자체적인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진사항들 직권해제를 통해서 이제 가로정비 주택사업이라든가 또는 소규모의 재생사업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역과 강동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변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요. 올림픽 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송파구 바로 옆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둔촌 네, 중공아파트 4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됐었던 지역. 이곳도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가 구성이 되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서 이제 8호선과 5호선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호선의 연장선으로서 보훈병원역까지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구간은 그 일자산까지 연결이 되는 라인으로 해서 강동구 고덕지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는 단순하게 대중교통편으로서 5호선과 8호선이 아닌 9호선의 호재까지도 같이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한강 가까이 있는 강남 4구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의 대형 업무타운까지는 이제 5호선 하면은 단순히 직장인들의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었는데 고덕밸리, 고덕지구가 지금 현재 강동구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강동구 단순히 베드타운 아니고요. 앞으로 고덕밸리, 고덕지구가 계속 첨단 업무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직장까지도 같이 함께 연결되는 자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그 부동산 지역에서 이제 20분대에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도심 지역까지도 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 지역까지도 빠르게 5호선으로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점, 특히나 또 이제 강남권까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업무 복합지구의 예상을 해보신다면 이곳에 풍부한 직장인들의 수요층들이 어느 곳으로 수요가 분산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십시오. 송파 아니면 강동구가 그 첫 번째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어느 앙케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는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인구 증가율을 1위를 기록할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층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강동구의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단순히 문화 이런 상업시설, 뭐 업무시설뿐만이 아니라 비즈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단지들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요. 그 일례로서 이제 뭐 이케아라든가 코스트코, 대형 그런 마켓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도 계속 계속 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지역들 천호 4구역과 성내 3구역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사업 시행인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의 규모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들, 관리구역으로서 지금 해지된 지역들도 자체적으로 구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호선의 연장선들 강동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2025 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개통을 예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 호재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는 후분양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장을 하시고요. 주변 대비해서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이유들, 그리고 역세권의 매물이라는 점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액대가 이제 3억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3억 8천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상 전세 2억 9천에서 3억 3천, 월세 시에는 100에서 90만 원 정도,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의 가치는요. 집가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전세 가격, 전세 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점을 살펴보시면서 전세가의 상승폭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 1,500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전세 금액과 월세 시에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중반, 1억 4,500에서 1억 6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디테일한 전략 이어서 하나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입니다.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역 도보 5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발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6,800에서 3억 8,700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1억 2,800에서 1억 3,7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8천만 원 예상하면 1억 7,800에서 1억 8,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입지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에서 주택을 찾아주신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가능한 건가요? 서울역 주변에 집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거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역 주변인데 굉장히 대형 그런 업무 빌딩부터 시작을 해서 호텔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주변에 이제 주택을 소유하실 때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노후된 주택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산구에 속해 있고요. 서울역 주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역의 서쪽인 서계동이 아닌 후암동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KTX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노선들, 총 12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의 교통의 핵심으로서 이제 투자하시는 방법들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과 용산역 라인의 지상철들을 지어화하는 서부 역세권 개발들, 서울역 역세권 개발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엔사 부지라든가 캠프킹 기지들의 그런 이주로 인해서 이곳의 개발들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그리고 한남동이 구성되고 있는 모습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지역들이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동시 자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의 미래 가치는 향후 10년이 아닌 20년까지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서울의 가장 중심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후암동은요.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명동이라든가 남대문 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서울역 교통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업무지로서의 그런 접근성들 중심지가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후암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대형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울역 마스터플랜과 용산 국제업무제구의 그런 조성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되는 모습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오늘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역 주변은요.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구역으로 잡혀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북부 역세권으로서 개발 사업들 한화에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형 업무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레지던스라든가 호텔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 5개 노선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교통망이고요. 수색광명 고속철도부터 시작을 해서 GTX A노선과 B노선, 신분당선이라든가 신안산선까지도 예정이 아닌 거의 확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 있거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역까지 지하 사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주변의 교통의 그런 파격적인 센세이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개선 효과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하에 이제 이런 광역교통망 새롭게 40m 이하에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호선과 4호선도 지하화시키겠다라는 개발 발표들을 마스터플랜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개발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오셔서 주변이 개발되는 상황들, 이런 추진 상황들을 좀 절차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우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고요. 동우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거나 또는 동기율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업무지와 가깝고 교통이 가깝고 이런 명동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 후암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용산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서 전문가 업체에서 이제 관리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걱정이라든가요. 또는 시설 관리 걱정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임차를 맞추는 이런 조건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충분히 갖춰가실 수가 있겠고 내부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투룸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용산에서 3억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대 3억 6,800부터 시작을 해서 3억 8,700, 4억이 넘지 않는 금액대입니다. 이미 이 주변에 나와 있는 부동산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나 다 4억대를 넘고 있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예상 전세 금액 2억 4천부터 2억 5천까지 월세 시에는 100만 원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이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노후된 지역입니다. 용산이고요. 1억 초반, 1억 2,800부터 1억 3,700만 원까지의 구성과 월세를 받으실 때도 이제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가 상인들의 그런 수요들 실투자 금액 1억 7,800부터 1억 8,500만 원까지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박대근 본부장의 디테일한 전략은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에서 이어집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0년 뒤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4층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근 본부장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